지도를 보면서 일단 이동을 해보죠. 오야야야야야.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 아니 뭔 화장실에 오락기를 갖다 놨어? 미친 거 아니야? 자 시작해보죠. 저번에 마트리치를 마무리 짓고 밖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죠? 여기를 좀 유령 도시로 만들고 나왔어요. 이 지역에 좀비들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하루에 1000킬을 해? 1일 1000킬은 말도 안 되죠. 뭐 모드가 전투 관련 모드를 거의 쓴 게 없는데 그냥 바닐라 거의 무기로 1000킬을 후딱 패려면은 숨 쉬듯이 좀비 잡아야 되는데 아 어마어마했어요. 자 이제 다음 목적지 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여기 몰도로입니다. 여기 좀 재밌어 보이는 내용 있어요? 스피포의 총. 이것저것 적혀 있고요.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 뭐, 이것저것 좀 적혀 있어요?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내용이야. 예, 하루 동안 1000킬은 학살, 어마어마한 학살이죠. 예, 하루 동안 1000킬 잡으라고 하면은, 바닐라 기준이면은 보통 부질렀다고 생각할걸요? 하루 동안 좀, 뭐 형광등 터뜨려가지고 부질렀다고 생각을 하지, 후드려 깠다고 생각을 못하죠. 어마어마했어. 오케이. 일단 일로 한번 가보죠. 아, 참. 그리고 소식에 의하면은 M14하고 M16이 곧 상향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베타 패치로다가 M16하고 M14가 곧 상향이 된다는 말이 있길래 M14하고 M16 이제 M14는 원래 안 모았는데 이제 앞으로 M14도 모아야겠어요. 자 일단 후딱 출발합시다. 다음 목적지는 몰도로입니다. 여기서 직진을 해가지고 위로 꺾으면 아마도 몰도로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차는 멀쩡하고. 좋아요. 휴, 여기서 위로 가면 되겠군요. 담배도 한개 피면서 앞으로 쭉 갑시다. 멀도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 잡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몸무게는 직절하고, 일단은 시리얼 한개 먹도록 하죠. 몰도로를 유령 도시로 만든다? 되게 넓거든요. 마치리치 넓이로 따지면 물론 마치리치의 한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겠죠? 후딱 가서 잡아봅시다. 으이. 경찰관 좀비들? 내 눈에 띄었으니까 한번 아침 운동을 해볼까? 새벽 운동인가? 반갑다. 자, 이분들은 분홍색 불화를 가지고 계시고요. 드라이브 열쇠? 이 친구는 분해가 됩니까? 안 되네. 한번 까보죠. 뒤쪽 이거 트렁크 열면은 이런 뭐냐? 이런 차는 뭐 들어있죠? 경찰차는 총 들어있어 막 에헤 총은 안 들어있구만. 308 차냐? 이제부터는 M14도 모아야 돼요? M14가 상향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출발합시다.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대.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겠어. 위로 쭉. 그러고 보니 여기서 군속 용접 게이득이라고 내가 써놓은 거 보니까 여기 한번 군속 용접을 해야겠구만. 그나저나 군속 용접할 만한 충분한 토치가 있는가? 없을 것 같은데? 토치 양 보고 적당히 분해만 하다 가죠. 역시 이거 다 분해하면은
금속 용접 확실히 많이 오르겠네요. 어마어마해. 오우야야야. 꽃이 양좀 봅시다. 꽃이 하나로는 절대 안 되고, 통이 있어도 안될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통이 있어도 안 되고요. 더 많은 뭔가가 필요해. 프로판 토치. 뭐야, 다, 이놈들 다 비어 있잖아. 다 비어 있어 버리네. 다음 기회.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것도 어디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대비해서 꽉 차있는 거한 개는 들고 있어야죠. 저런 거에 낭비할 수 없어요. 다음 기회. 일단은 뭐 적혀 있으니까, 지도에 잘. 다 하고, 이제 금속 용접 관련해서 뭐 제작까지 해서 영웅까지 이제 끌어 모은다면, 금속 용접 한 7, 8렙까지 지지 않을까? 6, 7, 8? 전지톱.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곧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톱 중에 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 이제, 그, 톱 중에서 뭐 정원용 톱이 있고, 무슨 톱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용도가 막 다르게 된다고 하던데? 더블 배럴 산탄총 이거 총열 자르는 용도가, 이제 어떤 톱은 되고 어떤 톱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변화의 바람이 이제 좀 느껴집니다. 이건 전지톱인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이름이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슬슬. 이제 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제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예. 일단은, 그건 패치 아직 안 왔으니까. 뭐야, 렉 걸려서 멈춰버렸어? 이 렉은 무엇이지? 방금 렉 걸린 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좀비가 리젠이라도 됐나? 일단 뭐그 부분이 세세해진답니다. 무언가 좀비가 로드 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 제가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구만. 일단은 돌아왔어. 식사 한번 해주고요. 먹어, 통째로. 좋아요. 일단 지도. 그래, 지도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자. 지도를 보면서 일단 이동을 해보죠. 지도 모험부터 해야 돼요. 많은 장비가 철물점에 남아 있음. 생각해보니까 난 이제 도끼로 이제 직업을 전환을 했으니까 곡괭이 정도는 먹어줄 필요가 있지. 곡괭이라. 이쪽 가서 곡괭이를 집어야 될것 같고요. 이 X는 뭐지? 내가 해둔 건가? 여기를 한번 가보죠. 여기부터 가봐야겠네? 이거 내가 쳐놓은 건가? 아니, 내가 아무데도 없는 곳에 이런 걸 쳐놓을 리가 없는데? 가보죠. 그냥 쳐져 있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저 X 쳐진 곳으로 한번 일단 가보죠. 저기가 왜 쳐져 있었더라? 내가 쳐놨던가? 기억이 잘. 아, 내가 예전에 여기서 트레일러 챙겼나 보다. 이 트레일러다 보다. 아, 그거는 트레일러 얻었던 장소인가 봐요. 트레일러인 거다,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 저기 박혔었거든요, 예전에. 아마 내 기억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서 트레일러 챙긴 것 같아. 오케이. 이거 헷갈리니까 제거해 놓자. 트레일러 얻는다고 저기 표시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요거 많은 장비가 천물점에 남아있음. 요건 뭐 지도를 이후에 보긴 했는데 의미는 없고요. 이미 내가 털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후딱 분해를 해가지고 곡괭이 정도.
토치. 그래, 토치. 토치 먹어놓자. 그래, 토치를 주워놓죠. 이거 싹 다 분해한 다음에 차에다가 새 토치로 채워놓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후딱 분해를 해놓죠. 최근에 이거 업데이트 되는 걸 봤더니만 세세한 부분이 되게 많이 패치되더라고요. 뭐, 차 안에서 창문 열고 막 공격을 못 한다거나, 뭐였더라. 예, 그것도 소모되기도 하고, 이제 마체테로 창 만들 때 내구도 소모한다거나,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상한다 하던가, 녹은 아이스크림이 원래 안 상했었는데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새 토치. 물건 안에 있어도 분해되는 건 모듭니다. 시청자분이 이거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인기 많은 모드가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해졌죠. 토치 줘봐. 꽉 차있는 토치를 가져갑시다. 토치 있는가? 전지톱. 잠시만. 툴이 두 가지야. 일단 둘 다 챙겨보자. 곧 패치돼서 둘 중 하나가 더 좋은 놈이 될지 나쁜 놈이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 둘 다 챙겨놓죠. 혹시 몰라. 난 둘 다 챙겨놓자 일단. 혹시 모른다. 난 둘 다 챙겨놓는다. 곧 패치돼서 둘 다 필요하게 될 수도. 아니면 한쪽이 상용환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니 일단 패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둘 다 챙겨 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싹 다 분해를 해버리고요. 책 중에 안 읽은 거 있는가? 목공은 다 읽었고. 오케이 오케이. 토치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내 쪽에 줘서 쓸데없는 토치들 싹 다 이걸로 교체해버리죠. 이제 좀비 스팟 가서 정리를 좀 해야겠구만. 토치 다섯 개? 좋아. 한 개는 가방에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쪽에 쌓아요. 어딨니? 비어있는 거 바닥에 버려. 됐어. 완벽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요. 준비는 끝났다. 이제 좀 사냥을 나서볼까? 아유, 꽉 찼네. 오! 가자. 자, 다음 목적지. 여기다 한번 확인했던 것 같고, 총포점. 왜 총포점이라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비가 그냥 많다는 소리겠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저 지역에 총포점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좀비 많은 곳을 적어 놓은 거겠지? 미묘하게 그냥 저기 딱 총포점이라 적어놨네. 역시 빈 공간. 내가 한번 털었던 장소 같은데, 심지어? 바닥에 흔적들이 저거 피 흔적이거든요? 내가 좀비를 쓸어버린 흔적이 보이는데? 요런 피가 굳어버리면 요렇게 되거든요? 묘하게 흔적들이 남아있어. 피가 아주 검색이 되는군요.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바닥에 약간 흔적들이 보이네요. 지도가 덜 모여가지고 여기 약간 스쳐간 자리여서 다 둘러보진 못했어요. 약이 여기 있음. 약이 여기 있다고? 이 주변 깨끗해 보임. 잠시만, 문 다시 닫고. 다른 지역도. 저 느낌표는 왜 내가 해놓은 것 같은데 저거? 잠깐만. 너네 내 눈에 띄었으니까 죽어야겠다. 일로 와봐.
좋아요. 자, 일로 오시고요. 어? 슬슬 고쳐야겠는데 이거? 못생겨졌어? 약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좋고. 빵 한번 하죠. 겸사겸사 잡으면서 하죠. 봐봐. 총? 아니. 지도를 좀 더 둘러보고 할까? 사실 지도를 먼저 둘러보고 나서 정화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군요. 오고 있나? 뭐요? 뭐야? 세탁기가 바깥에 누워져 있네? 환자촌? 드럼 세탁기네요. 그것도. 대체 이 집주인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죠? 고장난 것인가? 파란색 드럼 세탁기. 일로 와. 형 개논? 좋아요. 대치 온다? 좀 더 가보죠. 위쪽 죽음의 집 하고 여기 또 해골 마크 또 그려져 있고요. 그래, 이 두 곳, 이 두 곳이 제일 관심이 생기거든요. 사실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 어우, 좀비. 딱 때라. 악보 분해되는 거네요. 저거 저 막고 있는 건 치워버리죠. 저거 치워버리고 저걸로 이거 수리하죠. 치워버린 걸로다가 이거다. 뭐야. 분해하려고 했더니만 소리 듣고 이거 오고 있네. 큰일 날 뻔. 밀실공포증님 반갑습니다. 밀실공포증? 내가 이번에 밀실공포증을 갔던가? 갔네. 밀실공포증. 에헤이, 저것들 내가 분명 이거 분해하면 바로 와버릴 것 같은데? 후딱 쉬어버리자. 빨리 와. 좋아요. 이것도 치워버리고 빨리 이거 분해해서 수리합시다. 됐어. 금속판 수리. 후드요? 써. 완벽해. 새 것처럼 됐구만. 양손으로 끼고요. 다시 갑시다. 사라. 아직 괜찮아? 좀만 더 위로? 저 해골마크. 잠시만, 저기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를 확인을 했던가? 이 집이군요. 해골마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려봐 일단. 자, 이 집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내가 확인을 안 한 집 같은데? 해골마크
안에 좀비도 있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해골 마크라. 해골 마크. 오 뭐야. 너네 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니? 뭐 안에 왜 안에 좀 좀비가 있지? 오 좀비가 많이 있어서 해골 마크 그려져 있었나? 미묘하군요. 왜 이 조그만한 집에 왜 이렇게 좀비가 많이 있어? 어 나와봐라 너네들. 여기 왜 들어있니? 뭐하는 집이죠? 소리가 좀 많은데? 너 양옆에 막 들어갔더니 양옆에 있는 거 아니야? 허허. 들어가봐. 오케이. 오오오 또 있어 또 있어. 뭐하는 집이야 이게? 좋아요. 일단은 뭐 별건 없는데. 뭐야 뭐 이것저것 들어있어. 마체테 들어있고요. 오 일반적인 집은 아니네요. 해골마크가 그려져 있다는 게 약간 특수한 집? 약간 생존자들 정모하는 집이었나? 정모를 했다가 다같이 좀비가 됐나? 마체테가 있고 막 특수한 집이긴 했네요. 그렇죠. NPC 내놓으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비슷한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그 제이슨 좀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NPC로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긴 좀 재밌는 집이네요. 안에 좀비가 가득했고요. 마체테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 잠시만 뭐 제이슨 좀비가 있었나 여기 혹시? 잠깐만 좀 더 확인을 다시 해볼까? 아니지? 아니었어. 일단 마체테. 그리고 세계가 슬슬 나 마체테를 조금 쓸 필요가 있긴 해요. 약간 틈 생기면 마체테를 좀 씁시다. 왜냐면은 카타나를 이제 주웠기 때문에 장검 레벨 좀 올려가지고 카타나로 뽕맞아 좀 즐겨야겠어요. 도끼도 훌륭하긴 하지만 카타나가 생겼기 때문에 카타나 뽕맞아 좀 즐기려면은 장검 랩이 좀 있어야겠죠? 가방. 더블 배럴. 일단 더블 배럴 넣어놔. 가방에 넣어놓을까? 딱 대봐. 어우 갑자기 엄청 약해진 느낌이구만. 뭔가를 넣어서 줄여봅시다. 그래 권총 일단 권총 넣어놔. 좋아요. 권총 넣어놓고 등 뒤에 더블 배럴 이거를 가방으로 옮겨 놓으면 됐어. 도끼하고 마체테 일단 장검들 좀 올리게 이 두 가지를 씁시다. 뭐 나 졸리네? 잠깐 스톱. 내가 졸리다고? 근데 좀만 더 일합시다. 티백 한 개 까자. 약간 더 둘러보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골칫거리 그리고 총 표시가 있는 느낌표돼 있는 장소? 뭐 이건 내가 둘러본 거 아닌가? 이 주변은 깨끗해 보임. 그리고 위에 뭐 아빠 엄마 막 찾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도 있고요. 오호 어딜 먼저 가볼까? 일단 여기부터. 오야야야야야 약을 좀 먹고 이거 다 맞으나? 역시 그래도 마체텐가? 레벨이 낮아도 마체텐은 마체테야. 좋아요. 이쪽이죠. 여기가 골칫거리. 근데 여기 피 흔적이 보이죠?
근데 제가 토론토 장소네요? 여긴 스킵을 해도 되겠어요. 이후에 제가 지도로 다시 표기가 된 장소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다시 화보 확인을 해보자. 이게 지도를 먹으면은 다시 생기거든요? 되겠고요. 이거 카운터가 좀 신기해가지고 지도를 보면은 막 생길 수가 있어. 가보자 한번. 고지거리라고 했어요. 이거네요? 여기? 요쪽. 오, 뭔데 이거? 저 고지거리가 이거야? 오, 그 고지거리가 덮인 게 이건가? 고지거리가 있긴 하네. 오, 뭐가 오고 있었어? 틀린 말이 아니었어. 살짝 이동하고요. 좋아요. 됐어. 휴식. 의자를 꺼냅시다. 득? 일단 의자를 바로 깔아서 휴식 한번 해주고요. 갑시다. 그래도 일단 저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를 봅시다. 요건가? 딱 유지역인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가? 딱히 뭐 들어있는 건 아니었고요. 마제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마제테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케이트 집도 들러야겠다. 잠금 레벨업? 일단 여기도 해치웠고. 골칫거리가 대기라고 있긴 했어. 위협적이진 않지만. 봐봐. 바로 간두대. 바로 목을 따버릴 수 있죠. 자, 넘어오세요. 자, 차례차례 오세요. 마사지 해드립니다. 목을 아주 예쁘게 해드립니다. 좋아요. 아주 깔끔해. 일단 골칫거리도 치웠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두 군데, 요 두 군데 상당히 관심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위친 윌리의 트레일러부터 가보죠. 어, 그의 모든 총이 여기에 있다라. 총? 총이 모두 거기 있다고? 관심이 좀 생기는데? 슬슬 어두워지거든요. 저기 가서 잡시다. 그리고 뭔가 보스몹이 나올 것 같이 생겼으니까 제 본무기를 들고 갈게요. 도끼. 제 본무기를 들고 가야 되겠어요. 저기는 느낌이 쎄해.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 뭔가 보스몹이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저기로 후딱 갑시다. 대체 뭘까? 그의 모든 총이 거기 있을 거라. 총기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가 다 나오나, 총이? 기대가 되는데? 오, 비켜라. 어, 근데 엄청 좁다. 야, 내려서 가자, 내려서. 차로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반갑습니다. 약간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걸어서 갑시다. 걸어서. 자, 봅시다. 이쪽, 이쪽. 이 집. 여기가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랍니다. 이 집. 일단 좀비를 잡으면서 들어갈 틈을 만듭시다. 딱 돼. 좋아요.
도와누나? 오케이. 애들이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구만. 바로 휴식 한번 해주고.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 여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불길한데? 막 폭탄이라도 터지는 건 아니겠죠? 들어갔더니. 조심해야 돼요. 자, 내부를 살짝 봅시다. 뭐 별거 없는데? 평범하게 생겼고요. 판자 하나 쳐져있지 않아요. 내부는 깨끗한데? 일단은 좀 가리는 것들 없애버리죠. 이거 겁나 신경쓰이네. 얼목해놔. 에이, 시야 가리는 것들 못 참지. 아이, 몰라. 가봐. 여기? 일단 여기 미친 윌리의 트레일러. 오오오, 총 있어. 일단 두 가지 종류의 총이 있고요. 데저트 이글하고 리볼버 들어있어요? 리볼버, 데저트 이글. 이것저것 들어있긴 하네. 일단 난 배고프니까 이거 한 개 먹고요. 딱 돼. 또 뭐 없어? 뭔가 더 엄청난 게 기대가 됐었는데? 오, M9은 내가 가져간다. 좋아요. 여긴 또 뭐가 있지? 버킷 헤드. 이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가 있진 않은데? 이 삐죽 튀어나오는 거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오, 여기 가방까지 숨겨놨네 심지어. 근데 다 권총이네요? 아유, 권총 성애자야? 권총만 모아놨어. 그러나 이거 삐죽 튀어나오는 거 웃기네. 이걸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절대 못 찾잖아 이러면. 이렇게 발견 못했으면 못 찾았겠다 이거. 기묘한 위치에 갖다 놨네요 저것도. 여기 집 괜찮으니까 여기서 잠을 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잠 자기 전에 권총에 미친 윌리였고. 판자 다 내놓고 요걸로 문을 막아버린 다음에 자도록 하죠. 그것이 안전해. 막아요. 에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거 정리하고 와야겠구만. 불빛 나가요. 지켜버렸고. 오, 있는 거 없죠. 어허이, 나 돌릴 때 싸우면 위험해. 이것들 빨리 치우고 자야겠어요. 피곤하면 엄청 위험하죠. 좋아요. 자, 후딱 잡시다. 약을 먹고. 뭐야, 약 다 먹었어? 그냥 자. 됐어. 휴. 그지. 엄마나 아빠나 찾으러 갑시다. 다음은 여기? 지피 가게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옆에 이거. 엄마 조심해요. 아빠가 돌아다니고 있대. 스피포의 총. 스피포의 총? 스피포 좀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피포 가게에 총이 들어있나봐. 흑막이 스피포인데 스피포의 총은 얼마나 또 셀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보죠. 착용. 아침 식사 조금 해주고 갑시다. 조금 어두울 때 일어났어. 내 차 저기 있구만.
일단 파밍한 것들 적재를 합시다. 쌓아둘 필요는 없으니까. 에헤이. 오른쪽. 다시 마취대로 변경. 어두울 때에 활동을 하면 좀 위험하겠지요? 그러면은 읽을 만한 책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금속 용접 3권을 읽는 것이 좋다. 자, 또 한 개 더 있던 것 같은데? 아, 제다도는 말렙이네? 오케이. 그럼 금속 용접 3렙이나 꺼내줘. 책가방 안 읽은 걸로다가 줘봐. 어디 좀 보자. 여기 있어. 금속 3권이요? 금속은 쉽게 쉽게 오를 것 같으니까 꺼내놓죠. 2, 3. 됐어. 차에서 약간 책 좀 읽고 출발하죠. 책 읽기 온? 뭐야, 눈 내려? 뭐야, 첫눈이구만. 세상에. 10월달에 눈이 내려? 빠르네. 눈 내렸다가 비로 바뀌었고요. 자, 책은 넣어놓고 갑시다. 여기서 위로 가면 되겠죠? 저쪽에 있다. 저로 한번 가보죠. 어우, 야야, 겁나 좁아. 일단 후드 망가뜨리기 싫으니까 이것들은 손수 보내주겠습니다. 와봐, 와봐. 잠깐, 근처에 좀비가 또 있어? 느낌이 쎄해요?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얘구만. 앉아서 무하우스를 하고 있는가. 좋아요. 후딱 쓸어버리고 가운데로 갑시다. 담배. 저기구만. 출발. 너무 좁아 여기. 아, 이거 차 탈 때마다 신경 쓰이네요. 이거 차 타자마자 출발하면은 문 열린 상태로 가가지고 물리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빨리 고쳤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탈 때마다 이런 걸로 물릴까봐 신경 쓰이네요. 에헤. 이것도 눈에 띄었으니까 죽어야겠다. 창문 닫는 반추기 같은 거요? 위키로 일단은 닫을 수야 있기는 한데 차 바깥에서 차 안에서 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것도 거의 버그 수준으로 지금 있는 거여가지고 약간 고쳐져야 되는 요소긴 합니다, 사실상. 그쵸? 차 안에서는 거의 없고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버그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요거 지금 거의 버그 수준으로 있는 친구여가지고 이거 암울하죠. 이거를 지금 이게 이러면 지금 열린 상태일 거거든요. 이거 이게 지금 열린 상태여서 지금 좀비가 다가오면 제가 물리는 상태일 텐데 요게 이거 빨리 고쳐줘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저것 때문에 물릴까봐 무서워가지고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있어요. 계속. 어휴, 저게 원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추가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게 저 뭐냐, 그게 생겼거든요. 요거 깜빡 있는 거 저거. 저게 패치 이후에 생겨가지고 저거 생겨가지고 저 이렇게 된 것 같아. 엄청 생겼어요. 왜 그니까 저거. 저거 때문에 이것저것 겁나 신경쓰요 저도. 근데 저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버그 수준으로 있는 친구여서 지금은 사실상. 일단 저건 어쩔 수 없고 저는 위로 올라가죠. 슬슬 중심가여서 그런지 좀비 많다 해. 여깄다 스피퍼. 여기네. 내려서 보죠. 아빠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스피퍼 집. 일단 약을 먹고 싶은데 약이 다 떨어졌고요. 그냥 패죠. 좋아요. 좀비는 일단은 괜찮아. 월드로가 쫙 퍼져 있긴 하지만 밀도가 높진 않아가지고 아마 여기 정리하면은 더 이상 오진 않을 거예요. 한 마리 없으면서 약. 어쩐지 약이 너무 빨리 떨어지더라. 잡아. 좋아요. 마체테로 체인지, 그리고 휴식 한번. 좋아요. 자, 뭐야, 마체테 한 개 더 나왔어 또? 마체테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왼손에 껴라. 쌍칼. 마체테 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긴 하죠. 쌍칼 할 수 있어. 봐봐. 사실 저 공황이 좋아서 생기는 건 아니겠죠? 행복의 공황은 아니겠지. 저 공황 상태가 즐거움의 공황은 아니겠지. 너무 행복해서 생기는 공황은 아니겠죠, 설마. 이 친구 좀비 없으면 우울해하니까 이 캐릭터. 아드레날린 과다일 수도. 봅시다. 피포 앞치마. 들어갈 수 있는가? 닫혀 있고요. 봐봐. 일단 여기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스피포 가게가 있고요. 여기 돌아다니고 있대요. 아빠가 돌아다니고 있고 스피포에 총이 있는 뭐 이것저것 내용이 많은. 아무튼 여기 확인해 봅시다. 안에 총기가 좀 있는지 봅시다. 스피포 가게에 총이라. 여기구만. 평범한 스피포 가게인데? 총기가 있을까? 오, 총기가 들어있긴 해. 총기가 들어있어요. 이름값으로 하는구만. 스피포 가게에 총기가 들어있어. 총기 들어있고요. 총포상 아니야 이러면? 스피포 가게가 아니라? 약간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영화에서 막 음식점인데 막 안에서 막 총기를 하는 막 그런 느낌으로 막 다 총기가 들어있잖아? 왜 총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진상 손님 대응용으로 이거 이 정도면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판매하는 것 같은데? 뭐, 총기, 뭐,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권총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권총류가 잔뜩 있고요. 저는 9mm를 사랑하니까 9mm부터 가져가도록 하죠. 좋아요. 예, 쏠쏠하고. 뭐, 쓰레기통에도 들어있나? 그건 아니구만. 여기? 아니, 여긴 왜 들어있어? 아니, 여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들어있어요. 아니, 뭐, 손님들도 총기 들고 뭐 싸우나? 여기 열어보면 어쩌려고, 손님들이. 여긴 왜 들어있어? 다 들어있고요, 그냥. 아유, 권총이랑 권총은 종류별로 다 있는데? 오케이. 세상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이름값은 하는 곳이었어요. 확실히 이름값은 하네. 어우야. 이런 손님들이 많으니까 있는 건가?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총기를 구비해 둔 건가? 좋아요. 장검 2렙. 장검도 순식간이지. 일단 여기도 클리어. 집이가게 물건이 가득함. 겸사겸사 여기도 확인해보죠. 옆방집도 확인 필요? 이건 뭐지? 위로 한번 가보죠. 집이가게. 지피가게면은 이 지피마켓을 얘기하는 거죠? 옆에 빵집이 이건가? 앞에 좀비가 좀 있고요. 이거 처리를 하고 가죠. 봐봐. 뭐야. 들어오시고. 됐어. 손님들이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4명? 여기 물건이 가득하다는데 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래 편의점은 물건이 가득하지 않나? 휴식 일단 한번 해주고 문따개로 엽시다. 왼손 보자. 여기 뭐 음식은 똑같고요. 물건은 원래 이만큼 있어요. 원래 있던 대로 있고. 에헤, 뭐 또 있나? 없겠지? 오케이. 좀 차이긴 하네. 응? 아니 뭔 화장실에 오락기를 갖다 놨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의미지? 아니 볼일을 보면서 게임을 하라는 거 의미인가? 새로운 방식이야. 치질? 어마무시하구만. 엄청난 가게 아닙니까? 야, 요즘에는 변기랑 같이 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이렇게 게임기를 갖다 놓네요? 세상 참 좋아졌어. 세상에.
어마무시한데? 야, 볼일을 보면서 게임을 하래요. 화장실에서 존보이들 한다면 어떨까? 그건 못 참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구만. 화장실에서 좀비를 잡는다? 행복하지. 그래, 여기 확인하랬어. 자, 여기도 확인하랬죠? 여기 이 집이 가게는 이상하게도, 화장실에 게임기를 갖다 놨고요. 옆방집 확인 필요하대요. 여기요? 여기 왜 확인하랬죠? 옆방집도 확인 필요. 여기 왜? 그래서 여긴 왜? 뭐 숨겨놨어? 표백제가 들어있긴 해. 표백제는 왜 들어있어? 도넛에 넣어놨어? 거울이 있고요. 뭐 없는데 왜 확인하라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 표백제 넣어놓은 거 아니겠죠? 뭐 아무것도 없고요. 표백제라. 온 김에 빵사 먹어라? 그런 것인가? 일단 클리어. 일단 적힌 곳은 다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여기 무슨 지역이었더라? 기묘하게 생겼네. 다시 보니까. 자, 이제 슬슬. 좀더 위로 넘어가가지고 창고로 뒤져볼까 생각을 해볼까요? 창고? 아니야. 이쪽에 케이트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일단 둘러볼까요? 케이트. 이쪽 부근에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약간 존보이드 스토리, 옛날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나 있거든요. 월드로 온 김에 한번 들리는 곳? 아마 여기 쪽에 하나 있을 거예요. 가보죠, 한번. 겸사겸사. 존보이드 오리지널 스토리 한번 보러 가죠. 케이트 집으로. 어차피 위쪽 한번 돌아야 되니까. 저것만 둘러보고, 이제 이 멀도로 정화를 시작하죠. 케이트 집까지 딱 둘러보고, 액자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액자 좀 챙기고 싶고요. 맞다. 스피포 쪽에 내차 갖다 놨지? 어때? 갑시다. 직진했다가 오른쪽으로 좀 꺾고 위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오케이. 야, 너네는 기다려봐라. 나중에 한꺼번에 정화시켜줄게. 월드로우도 굉장히 넓구만. 아, 꺾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다. 어쩔 수 없지. 잠시만, 여기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 된다, 된다. 길이 있네요. 오케이. 양손? 양손도 느낌 있죠. 뭐야, 방금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였지, 방금? 일단 담배 한대 피고요. 여기서 알이 끼네. 자, 잠시만. 잡고 가야겠다.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회전할 때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기를 하고 가죠. 마체테. 일단 마체테. 왼손.
한번 잡아보죠. 마체테 잡을 수 있는가? 위로? 뒤에서 옵니다. 빠르게 빠지고요. 뒤로. 빠르게 빠지고. 됐어. 휴. 야, 약간 약해진 기분이 들어서 좋지 않구만. 하지만 카타나를 위해서라면 일단 감내하죠. 휴식 한 번 더. 응? 투투 모션이다. 저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오른손으로 탁 때려버리네. 휴식 한 번 더. 휴. 정리했나 좀? 남은 것도 더 쓸어버리죠? 됐어. 꺾자 다시. 여기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고. 어우, 느려, 느려. 야, 역시 도끼 쓰다가 이거 하니까 공속 차이는 절망적이네. 역시 도끼가 빠른 무기예요. 자, 봅시다. 쓱. 갑시다. 여기서 꺾어가지고 저로 쭉 가면 됩니다.